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정규 분포 곡선에, 뭐야,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0.5, 0.5 나눠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정규 분포 곡선에 좌우 대칭성에 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나, 그걸 응용할 수 있나를 묻고 있는 문제 풀러갑니다.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10부터 15 사이의 확률,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있는데 확률에서 x가 10부터 15까지 변할 때 확률값, 또 확률에서 x가 15 더하기 n, 다음에 20 더하기 n, 이 확률값보다 얘가 더 클 때, 이게 더 클 때 크게 되도록 하는 이 상태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그래. 이 상태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맥시멈 값이 9일 때, 이때의 평균, 저희 있던 평균의 최대값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그쵸? 자, 솔바기를 일단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야겠어요, 그쵸? 샷샷 그려놓고 x요, 평균이 m이고 m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봐야 할 게, 읽어야 할 게 첫 번째 힌트는 이거야. 얘는 10부터 15까지 변화할 때 확률이다. 노란색으로 10부터 15까지요. 칸이 몇 칸이야? 5칸, 그렇죠? 5칸. 얘는요, 그 15 끝나는 지점부터 출발해서요, 거기다가 n을 더한 것, 또 20 더하기 n인데 일단 요 놈과 요 놈도 몇 칸이지? 이것도 빼주면은요 5칸이죠. 5칸,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확률에서 x가 5칸, 얘도 5칸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끝나는 지점에다가 자연수 n을 더한 것만큼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때의 빨간색 확률이 더 커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지나 15 끝난 다음부터 n만큼, 5칸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되는 건데, 만약에 n이 1이라면요 1, 2, 3, 4 오른쪽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잘 봐. 여기 있던 노란색 요놈이 이 중간 이렇게 먹고, 10하고 15가 이렇게 평균을 먹고 있다고 하자. 이게 5칸. 그러니 3통 깨진 거지. 왜요? 아니 지금 15 더하기 n인데 여기다 n 더하면 이제 오른쪽 더 가야 되는데, 5칸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더 클 거 아니야, 그쵸? 제 말 이해 가? 따라서 이렇게 요 빨간색 면적이 더 커져서 확률값이 더 커지려면은요 요 10하고 15가 어디로 가야 돼? 저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선생님 오른쪽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되나요? 더 가면 젠장. 만약에 10하고 15가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저기 또 15 더하기 n, 다음에 20 더하기 n은 이쪽에 있겠죠? 더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면적, 이면적보다 크니까 이런 상태 발생할 수 없는 거라고. 이해가? 따라서 저 등호, 이 부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저 노란색 10부터 15 사이에 있던 저놈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아, 이게 성립하려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10부터 15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10, 15 이렇게, 그치? 요렇게 요 면적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갔어? 그 다음부터 이제 15부터 출발해서요, n씩 더해가지고 얘도 다섯 칸이죠? 이렇게 잡으면 이제 얘는 이제 면적이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n이 좀 더 갔다 이렇게. 다섯 칸. 얘도 크잖아. 다섯 칸 더 크죠? 그럼 어디까지 갈 때까지가 이 면적이 더 크겠냐? 똑같 다섯 칸이죠. 어디까지 갈 때 가장 커질까요? 눈치챘지. 좌우대칭성. 얘랑 얘랑 같아질 때. 같아질 때. 그쵸? 즉,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갔을 때가 이제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요 놈과 요 놈의 확률값이 같아질 때지, 그치? 이해했나? 따라서 얘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15 더하기 n, 여기는 지금 20 더하기 n 있는데, 요 놈이 좌우 대칭 될 순간까지요,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은요 면적이 같아지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다고. 근데 가끔 봤더니 결론적으로 좌우 대칭성이니까 요 놈과 요 놈, 물론 이 놈과 이 놈은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이거의 중점이 약간의 왼쪽 가 있다고 봐. 이 정도 있다고 할까요? 얘랑 중점이 일단 m, 평균값 m 좌우 대칭일 때 이거보다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포인트. 즉 요놈과 요놈 좌우 대칭성, 이걸 더한 평균 15 더하기 n, 이게 지금 두 개를 더한 평균이 되려면 이거를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이해 갔어? 이게 평균인데, 평균이 지금 딱 좌우 대칭인 상태가요 m하고 같을 때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보단 약간 더 왼쪽에 가야지만이 이 면적이 더 조금이나마 더 클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치? 따라서 얘가 작아야겠다고. 이거 평균값이요? 이해 갔나?
여기 평균값이 여기 있던 이거와 이거의 아, 중점이 중점 평균값이 중점 평균값이 일단 n보단 더 작은 뜻이겠다. 이 식을 세울 수 있겠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해됐으면 이제 하나만 남은 거 주의하면 이제 끝나. 우리의 관심은 m한테 있죠.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n의 자연수의 최대값이 9인데 n은 2n-30이다. n은 2n-30.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게 지금 자연수 이걸 만족하는요. 이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래. 즉 n의 최대값이 9라는 얘기는 n은요 9부터 어디까지야? 10 이런 범위까지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만약 10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최대값이 10이 될 수 있으니까 10보단 작고 9보단 크나 같다. 이 범위라고, 이 범위. 근데 이걸 만족하니 m의 범위를 잡는 건데 주목. 2n-30은요. 그럼 2n-30은 지금 얘가 9보단 크거나 같잖아. 9보단 크거나 같은데 9보단 더 커요. 크니까 얘는요 9보단 커야겠어요. 다시 한번 n은요 지금 9보단 크거나 같죠. 9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이 범위가 얘가 9보단 크거나 같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10보단 작다죠. 쓰면 되겠다. 이건 지금 n의 범위가 여기다 쓰겠다. n이 9보단 커나 같고 10보단 작다니까요. 9보단 커나 같다니까 2n-30은요 9보단 더 그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얘가 9일 때 크니까 9보단 더 커야겠고요. 얘가 10보다 작다는 데면 얘가 10이 될 수도 있어요. 10까지는 될 수가 있겠네. 요게 이해가 됐냐고. 요 등호 부분 다시 한번 n의 범위가 지금 n의 범위가 9보단 커나 같고 10보단 작다야. 얘가 9일 때는요 2n-30은요 9보단 크잖아 9보단 커야 돼. 얘가 10보다 작다? 얘도 2n-30보다 작다니까요. 10하고 얘랑요? 같을 수도 있겠죠. 이 등호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 그쵸? 이해 안 나, 이거? 됐어. 자, 결론. m은요. 그러면 40이고요. 39니까 2로 나눠주면은요. 19.2분의 39. 그 다음 더 크고요. 20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래 찾는 m의 최대 값은 빰빰. 얼마입니까? 예. 20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클리어.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 정규분포곡선의 좌우 대칭성을 정확히 이해했나?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던 힌트 얘도 다섯 칸 폭은 똑같은데 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요 어떻게 n만큼 평행이동해 다섯 칸을 쫙 이동시키는 거야. 쫙 이동시킬 때 이때 이 확률값이 면적이 더 커지게 되는 n의 최대값이 9인 걸 이용해서 어떤 상태냐면 10하고 15가 이루어졌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있을 때 옆으로 쭉 빨간색 다섯 칸 이동시켰을 때 언제까지 노란색 면적보다 더 커지냐면은요, 예, 좌우 대칭되는 지점까지. 이 대칭되는 지점 딱 그 한계점이 어디냐면, 얘랑의 평균이 m일 때, 얘랑의 중점의 좌표가 m일 때가 딱 넓이가 같을 때인데,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됐을 때 이 식을 일단 세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래야만 이 빨간색 면적이 약간이라도 더 얘보다는 더 크겠지, 그치? 이게 성립하겠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야. 정리했더니 n은요, 2n-30보단 작아요. 근데 요 n이 9보단 커나 같고 10보단 작다니까 얘가 9보단 커나 같다니까 9가 가능한데 9보단 더 커야 돼. 누가? 2n-30. 얘가 9일 때는 9보단 커야 돼. 얘가 9보단 커야 돼. 얘가 10보단 작아야 돼. 2n-30보단 작아야 돼. 얘랑 같을 수 있겠죠? 등호가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된다. 그쵸? 따라서 m의 범위를 잡아줬더니 이렇게 정리되고 최대값 20. 정리됐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